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섹시해지는 시간 키움증권의 뉴페이스 캐스터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뇌섹시로 여러분들을 처음 이렇게 만나 뵙게 됐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제가 첫 시간인 만큼 저에 대해서 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누구일까요? 네, 뉴페이스 멀치날다님이 뉴페이스, 살랑공자님이 아 깜짝이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저에 대한 힌트를 일단 드릴게요. 저는 전직 아이돌 걸그룹 멤버입니다. 네, 두 번째, 저는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미인대회 수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이 세 가지로 저를 한번 맞춰주시겠어요? 네, 이화님이 이쁜이라고 하셨고, 모자라나이님이 헉! 달빛 조각사님이 아 뭐죠? 밥 먹다가 목소리 듣고 모니터 앞에 뛰어왔습니다. 아 진짜요? 온 김에 저 좀 맞춰주세요 여러분. 저 뉴페이스입니다. 네. 우와 안녕하세요. 야 신난다. 기대됩니다. 미인대회? 와우. 아이돌 새로 오신 분인가봐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힌트가 부족한 것 같아요. 바로 제가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녹색 창에 지금 채나돌을 한번 검색해보세요. 네, 채나돌. 어느 그룹? 어느 그룹인지 알려드리면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채나돌. 네, 맞습니다. 채나돌 정확하게 네, 들으셨고요. 녹색창에 바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여자 김종호요? 아, 제가 김정호 같나요? 네. 아, 김정호는 아니고요, 여러분. 네, 채나돌을 한번 녹색창에 검색해보세요. 네, 가해? 채가해? 오, 도전자님 채가해. 맞습니다. 거북이 왕자님이 얼른 검색해보세요, 여러분. 얼른 검색해보세요. 싹쓰리님이 채가해. 사랑이호님이 카라. 저 카라인가요? 카라는 아니고요. 달빛조각사님이 FC서울로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 지금 FC서울 장내 아나운서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바로 여러분 제가 누구일까요? 맞춰보세요. 공개할까요? 공개할까요? 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키움증권의 뉴페이스 캐스터 채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일단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어떠신가요? 저 좀 여러분의 예상과 좀 비슷한 이미지인가요? 네, 웨이브 잘하실 듯 걸그룹 출신이시면 웨이브는 제가 이제 차차 하나씩 공개를 해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또 아이돌 걸그룹 댄스를 굉장히 좋아해서요. 여러분께 보여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랑이호님이 네, 모자라나이님이 네, 주식이님이 채가해, 모자라나이님이 너무 미인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화면에 잘 나오나요? 네, 우와 뽀뽀뽀 하는 것 같네요. 아, 제가 약간 뽀뽀뽀를 하는 듯한 말투를 좀 구사하고 있죠? 달빛조각상님이 우와 좋다 좋아, 네 채가해라고 하셨고요.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이뻐! 좋아요! 아, 저도 좋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북이 왕자, 개인기 성대모사 많으시죠? 아, 제가 성대모사는요, 래퍼 성대모사를 조금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드럼님이 와, 너무 예쁘시네요. 네, 히트곡 한 줄만. 아, 히트곡은요, 제가 여러분, 다음에 한번 여러분께 좀 정식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갑자기 어린애가 된 기분이 드네요. 아, 그런 뜻이 아이돌 그룹 증권방송 획기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키움증권의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지금 키움증권에 입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채나돌이라는 그 예명이 약간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채가의 아이돌 아나운서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돌 출신이고 지금은 아나운서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나돌이라는 별명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채가해로도 만나 뵙고 또 채나돌로도 만나 뵐 테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저와 많이 많이 함께 해주세요. 알겠죠? 자, 계속해서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특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기는 아무래도 제가 아이돌 걸그룹 출신이다 보니까 춤을 조금 춘다고 볼 수 있겠죠?
춤 조금 추고요. 그리고 전공은 외국어여서 외국어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루에 한 개씩 해주세요.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오시면 제가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아쉽지만 벌써 이렇게 5분이 다 흘러갔는데요, 진짜. 5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한 50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내일도 같은 시간 오후 1시 50분에 더욱더 재밌는 퀴즈와 또 알찬 내용으로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그럼 저는 내일 다시 만나뵐게요. 안녕.